김민재, 오른발 부상으로 귀국. 사실상 시즌 마감.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하는 김민재가 부상으로 인해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. 페네르바체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가 오른발 복사뼈 통증 치료를 위해 귀국한다고 발표했다. 김민재는 오른발 부상으로 인해 올 시즌 남은 소속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. 올 시즌 페네르바체 입단과 함께 유럽 무대 진출에 성공한 김민재는 소속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해왔다. 페네르바체는 올 시즌 터키 슈페르리가에서 20승 8무 7패의 성적으로 리그 2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출전 티켓 획득 경쟁을 펼치고 있다. 페네르바체는 오는 8일 열리는 베시크타스전을 포함해 올 시즌 3경기를 남겨놓고 있다. 김민재는 부상으로 귀국하는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축구대표팀의 A매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.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2일 브라질과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칠레와 파라과이 등을 상대로 잇따라 평가전을 치른다. 마이데일리. 무단전재 엔제 배포 금지.